볼게요. 41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고르세요. 발기취지서. 뭐 발기에, 뭐 발기취지서야. 발기찬 총의 모습.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 않는다.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라,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뭐 시조 외우듯이 이러고 있어요. 41번. 자, 1번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2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됐다. 3번 변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다. 4번 기관지로 그늘을 발견했다. 5번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화학당 설립은 이미 대한제국 말기 때 설립이 됐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건 신민회이고, 변화로드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이쪽하고 좀 다른 세력이에요. 약간 프롤레타리아들?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제 다른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그 담당을 했는데, 지금의 서울대학교인 국립서울대학교인 경성제국대학을 말고는 결국 그 민립대학 설립은 실패를 했어요. 민립대학의 최초 학교는 1947년 11월에 개교한 단국대학교예요. 42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조사보고서.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 전시 동원 체제.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했다.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했다. 이거 정신대죠? 가.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돼요. 일단 징병제했고 토지 조사를 공포했다. 이거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국민징용령을 시행했다. 그때 뭐냐 야인시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야인시대에서도 뭐냐 개코만 면제고 나머진 다 징용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도환 그 징용 안 가고 대신에 그 일제 경찰에 하고 뭐 했었잖아. 그때 이제 이정재를 추천했죠. 이렇게 갈까? 그냥 머리 이렇게 깔까? 가운데. 아니야,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가르마가 보여서 안 돼. 이상해. 머리. 머리는 역시 이게 좋아. 아, 여기가 좀 빠져가지고. 됐어. 4번 미국 공출제를 실시했다. 맞아요. 5번 여자 정신 근로령을 시행했다.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이게 정신대거든요. 42번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시대가 안 맞아. 헛병 경찰이 있던 무단 통치, 그리고 1920년대 문화 통치, 그리고 1930년대 초반에 시작했던 민족 말살 정책, 그리고 네 번째 시기 전시 총동원책. 43번. 다음 인물 카드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901년 태생 경성고등보통학교 입학. 경성고등학교 그 지금의 그 뭐냐 저기 성산동 망원동 그쪽에 있는데요. 연남동 그쪽에 3.1운동 참여로 토옥 퇴학. 영화 먼동이 틀때 감독. 시 그날이 오면 발표. 소설 상록수 연재 시작. 1936년 사망. 1번 심훈, 2번 이상, 3번 김소월, 4번 윤동주, 5번 이육사. 정답은 1번 심훈. 본명은 심대섭. 1번 심대섭. 참
동혁과 채영신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담았죠. 이 중에 이에 채영신은 실제 주인공이었던 최용신을 모델로 해서 썼던 소설이죠. 자, 그리고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 나보기가 역겨워 가... 아니, 남자 코드가 어떻게 되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거 이 가사의 원작을 쓴 김소월이죠. 그 물론 그 2000년대에 태어난 인물들은 그 가수 마야 씨가 부른 그 진달래꽃으로 알고 있죠. 근데 마야 씨 나이 많더구만. 마야 씨가 2003년에 진달래꽃이라는 그 음원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진달래꽃이, 그리고 그때 마야 씨가 그 연기에도 도전을 했었어요. 그 진달래꽃으로 한창 그잘 나갈 때, 그것도 했었지. KBS 그 주말 드라마였던 보디가드. 그 차승원 씨하고 한고은 씨, 그리고 임은경 씨가 그 주연 맡았던 그 드라마의 주연을 맡았었죠. 참, 맞아. 주연 그세명 맞았어. 차승원, 한고은, 임은경. 그세 분. 그세 분이 주연을 했던 그 보디가드. 그때 마야 씨가 되게 조연으로 되게 코믹한 연기 그 많이 펼쳤어요. 그때 차승원 씨의 동생 역할로 나왔었나? 그렇구요. 근데 이제 후렴구만 그 진달래꽃으로 붙이고 이제 나머지 가사 아마 작곡가가 붙여줬을 거예요. 아닌가? 나중에 찾아봐야지. 그리고 윤동주, 서시. 그 신성우 씨가 부른 그 서시하고는 달라요. 땅상 유여에 서 있을게. 그 노래 아니고요. 한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한점 부끄럼 있죠, 우리나라. 제가 그 수능을 볼 때부터, 이제,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답안지 필체 그 정자로 그 기록하는 그 문구 쓰는 그 답안지 칸이 생겼어요. 그때 나왔던 구절 중 하나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런 주관식 유일하게. 그리고 264 청포도 내구장치로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리고 절정이라는 시가 또 있죠. 264.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 그 향수는요 뭐냐 나중에 그 성악가 두 분이 그 테너 바리톤 해가지고 그 둘이 두 분이 그 뭐냐 같이 부른 노래 있죠? 막 향수가 뭐더라?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뭐 문제 해설할 때 노래하고 있어. 뭐 음란마귀랑 안간게 어디야? 4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시간 좀 끌어봤어요. 한국사 묻고 답하기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제정한 단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 단체는 조선학회죠. 현재 한글학회의 전신이죠. 한글학회 지금 서울 종로구에 있죠. 일제 탄압으로 회원 30명이 검거됐습니다. 1942년 조선학회 사건 있었죠. 그리고 광복 후 한글학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지금의 그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그쪽에 한글학회 회관이 있어요. 한글회관. 그리고 가.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건 동기협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번 기관지로 한글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3번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건 독립신문. 김광재, 서상돈 등이 주도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뭐냐? 장지영 등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 그 주지경 선생님의 그 제자들 직속 수제자들은 아닌데 그냥 제자 계열. 그래서 주지경 선생이 약간 초안을 좀 만들어놨던 그 우리말 큰사전의 그 편찬을 조선어학회에서 맡아서 했어요. 근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이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한글학회가 설립되고 간섭 없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글 써서 나왔죠. 그리고 요즘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그 국어사전 그 인터넷 용어 이런 것도 해가지고 오픈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위키식으로. 그거 저도 좀 약간 좀 관여를 해보고 싶은데. 북간도에 명동학교를 설립했다. 단체가 아니죠, 얘네 단체가. 조선어학회는 만주로 안 갔어요. 주시경 선생이 만주로 가려다가 체해서 죽었죠. 45번. 참고로 그 주시경 선생의 그 묘는 현재 국립묘지, 국립 그, 뭐냐, 서울 동작구 국립연축원에 있어요. 서울 국립연축원. 45번. 가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종 인산일에 즉위하여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을 모여 만세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는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 60만층운동. 나. 문평 라이징 선 석유회사의 일본인 감독 고다마가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과 감독 파면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발했다. 이는 이후 원산 지역 노동자들의 대규모 총파업으로 발전했다. 원산 총파업. 원산 총파업이 있었죠. 정답은 45번, 정답 5번. 신민회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시대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사건은 1920년대에 있었던 일들인데, 신민회는 1910년대잖아요. 형평사가 진주에서 창립됐고, 조선 노동총동맹이 조직됐고요.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 선포했고, 암태도 소장 농민들의 쟁의를 일으켰어요. 자,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을 선포한 배경, 제가 고급 문제 해설 때도 설명을 드렸죠. 천도교 교주였던 의암 손병희의 사위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에요. 소파가 의암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손병희의 그 사위가 될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방정환의 가족이 그때 일괄적으로 천도교에 입교했어요. 천도교에 입교를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손병희의 가족과 어떻게 좀 가깝게 지내게 된 거지, 눈에 들어서. 그리고 손병희의 눈에 들어서, 저 사내의 좀 물건인데, 내 사위로 점찍어야 하지. 해서 사위로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방정환의 집안이 천도교 신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일제시대 때는 천도교가 조직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부가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을 하죠. 지금도 정부가 하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딱히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 자, 녹화 여기서 끊고 마지막 다섯 문제를 달려.